독학했고, 근데 이제 프로듀싱이라고 해서 제가 직접 찍는 것들도 있지만, 직접 안 찍고 옆에서 같이 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편곡에 참여를 하고, 찍을 때도 있고, 안 찍을 때도 있고, 근데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Very Loves My Mood나 제 곡들의 거의 웬만한 것들은, 저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용하에. 손 흔들기가 잘안 뜨는구나. 2차 11월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미스피치 같은 거나, 뭐, 지키아에도 그렇고, 미스피치나, 내비나, 다 웬만한 것들은, 내비도 그렇고, 제가 틀을 말을 해주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있고, 대충 틀을 잡다 보면은, 대충 이렇게 잡히잖아요, 프레임이. 그 안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걸 같이 하는 거죠, 그죠? 몸 어때요? 몸 그냥 팔이 좀 아프고 컨디션이 좀안 좋은 정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What's your inspiration? My inspiration is lots of music stuff, Gemma High. Music stuff and animations and J-rock band. 용용 best girl is here. Yeah. 지켜야의 도입 부분은 바이올린이죠. 이제 지켜야의 가 거의 마지막에 나온 노래인데 잘 나왔죠. 나쁘지 않게. 잼마 안녕. 저 영어 잘 못합니다. 그냥 그래서 보고 그냥 답만 할수 있지. 외국인 앞에 있으면 한마디 못합니다, 거의.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작업 방식이 좀 누구나 그러겠지만 편곡에서 좀 많이 손을 보는 편이고 좀 뭘 해야 되지? 그냥 같이 만드는 느낌으로 많이 합니다. 저는 조금 하지 않을까요? 라이브 방송? 킨지 얼마나 됐지? 한 20분 됐나? 20분 딱 21분 정도 됐네. 아이묭은 진짜 레전드입니다. 요 담비 같은 제 플레이리스트에 이제 들어온 몇안 되는 아 빅나티 보이님 안녕하세요. 아니 손 흔들기가 안 된다. 아닙니다. 마스크 있어야 해요. 저는 마스크를 있어야 자신이 그나마 생기기 때문에 원래 제가 자신감이 진짜 요만큼 있는 사람이거든요. 요만큼 진짜 손 모양 조심해야겠다. 요만큼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마스크로서 가리고 나서 자신감을 좀 이렇게 바리게이트 치는 거죠. 못 나가게끔 조심히 주무시러 가십시오. 오늘은 뭐 먹었지? 만두. 요즘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거 되지 않나? 빅스유 아주 칭찬합니다. 화요일 시험 무조건 잘 보실 거고,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저는 마스크를 쓰고 많은 걸 가리고 얻은 느낌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막 그런 거 있었어요. 막, 뭐 누구나 사실 노래를 내는 사람이면 악플들을 받을 텐데, DM이나. 신경 별로 안 쓰는데. 가끔 보일 때 있거든요. 안티아파이. 가끔 이제 시간 날때 이렇게 클릭했는데, 보고 그냥 나가거든요. 앞을 보고. 그냥 뒤로 가게 해서. 만약 오더라도. 근데 잘안 보였는데, DM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쩌다 한번 봤는데, 이제 얼굴 얘기가 있길래, 에휴, 또 얼굴 얘기구나 하고서. 근데 딱 그날 유튜브 저녁에 들어갔는데, 제가 마스크를 쓴 이유에 대한 유튜브 알고리즘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랜만에 봤는데 뭔가 묘하더라고요. 얼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음악만 잘 해야죠. 근데 원래 악플 많은데 생각보다 많은데 뭐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스킨으로 나쁘게 생겼으면 제가 패고 지금. 너 떡볶이 하느라 징역 살 수가 없잖아, 너. 저 친구가 은평구에서 떡볶이 집 하거든요. 제 친구인데 떡볶이 만드느라 징역 갈 수 없잖아. 아, wait, I just realized that your mask is different. Yes, it's like bird shape. 트위리를 많이 좋아해주세요. 트위리가 일단 지금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잠시 좀 쉬고 싶습니다. 물론 쉬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좀 쉬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아,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할 거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이 악플 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다른 생산적인 거 해야죠. 저는 그래도 작업이라도 하는데 그 사람들 안 하니까 뭐 그 시간에 일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기한 거 잘 들었어요. 진영이가 아주 잘하죠. 오늘 진영이 나온 노래 진짜 좋지 않나요? 그 구글 플레이 빨강 떡볶이. 진범이 집 가봤어요. 진짜 좋더라고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진범이답게 아주 옳은 집, 좋은 집을 아주 좋은 그거를 구했더라고요. 좋은 조건으로. 한새처럼 머리를 길러볼래. 그거 보고서도 그거의 한 절반만? 저도 머리를 기르는 방향으로 할까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일단 다 상해서. 떡볶이는 얼마나 맵습니까? 일반 떡볶이는 그렇게 맵진 않습니다. 염따 vs 떡을. 둘 다, 난 둘 다. 제가 에드시런 느낌이 납니다. 그럼 진짜 좋은 거죠. 에드시런 진짜 존경하는 사람이죠, 또. 팬들이 너무 많아서. 아닙니다. 사실. 저는 그냥 쭉 이렇게 천천히 가는 사람이고, 그래서 많은, 뭐라 그러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질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단발 레이어드 컷. 이빨 다이가 진짜 에드시런 같아요. 오, 좋은 그겁니다. 아닙니다. 신바람 좋죠. 신바람 좋고. 시험 2번으로 찍으라 해서. 근데 그거 약간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찍어야 되는 게, 2번을 두 번 찍으면은, 다음에 또 찍기가 뭐해요. 바꿔줘야 됩니다. 바리에이션. 비키니 브라운, 오. 당연하죠. 당연히 송글씨 올리셔도 되고, 제일 리스펙하는 아티스트 누구인지 궁금해요. 이거는 요루시카처럼 리스펙하는 사람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요루시카가 제일 존경하고, 옛날에는 릴웨인을 제일 존경했고, 위스칼리파나 영덕도 존경했는데, 근데 진짜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들 진짜 느끼면서 완전히 진짜 미칠 정도로 제가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릴웨인이라는 래퍼랑 위스칼리파라는 래퍼, 그리고 치킵도 좋아했고 뭐 영덕도 좋아했는데, 진짜 좋아하는 릴웨인이랑 위스칼리파랑 요루시카 지스타이. 요루시카를 진짜 제가 좀 뭐라 그러지, 광적으로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라 생각을 하는 편이죠. 나만 알고 싶은 다 알았으면 좋겠고. 이건 무슨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 아닐까요? 제일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 있으신가요? 없는데, 옛날에는 제가 마마무 문별님을 좋아했었어요. 마마무 앨범을 돌리면서 마마무 노래에 먼저 빠져서 문별님을 좋아했었죠. 한동안. 그러니까 자신감 가져야죠. 원픽 만두는
고기 만두죠. 근데 이제 고기 만두 중에서 좀 피도 적당하고 속도 적당한 옛날에 왕만두가 좋았는데 오늘은 왕만두 먹었습니다. 귀가 엄청 쫑긋하시네요. 제가 귀를 너무 많이 만져서 귀가 펴져버렸어요. 새우만두 잘하는 데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양장피 탕수육. 탕수육 할게. 제귀 약간, 근본 없는 귀입니다. 네, 회도 좋아하죠. 회는 진짜 좋아했죠. 지금도 뭐 좋아하긴 하지만. 고양이상 vs 강아지상. 둘다 매력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게 없어요. 뭔가 딱, 그런 뭔가 정해진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애니 보면서 그 캐릭터에 빠진 적이 있나요? 이건 매번입니다, 매번. 제가 요번에 나가토로 다시 한화를 봤는데, 나가토로 클립들을 보면서, 나가토로 양의, 제가 나가토로를 중간까지 보고 못 봤었거든요, 작업하느라. 근데 나가토로를 보면은, 그 나가토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보면서, 애들 옆에서 보면서, 나가토로 진짜 미쳤다. 너무 이쁘다. 너무 좋다. 이러고 있고. 옛날에 캐릭터 한 명을 되게 오래 좋아했어. 지금 좋아하지만. 오늘 비는 자연재해. 그쵸. 너무 많이 오던데. 진범이 생각나던데요. 호영 씨 생일 축하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요리할 줄 아는 분들은 다들 좋아하지 않을까요? 꿀벌인형. 오, 꿀벌인형 진짜 오랜만인데. 꿀벌인형 제 박스 안에서 제가 인형들이 너무 많아져서 보관함이 생겼거든요. 거기 안에 빨아서 깔끔히 넣어놨습니다. 애가 진짜 제 역할을 다 했어요. 자기 역할을. 제가 진짜 제 침대에서 진짜 뒹굴면서 그 꿀벌 인형은 원래 이랬던 애가 이렇게 되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꿀벌 인형을 혹사시켰어요, 제가. We miss you so much. I miss you too. 인형이 제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방을 좀더 넓은 데로 이사를 간다면 인형을 좀 더, 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새끼가 자기가 분노장에 있다는데 자기가 그따구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징역 살 뻔했다. 그렇습니다 하고 뭐 예예 하고 넘겨야지 뭐. 이제 어렵지 그런 거 진짜 어려워. 스토리에 읽던 일본 가수는 아이명입니다. 정규 2집 언제 나올까요? 그걸 장담할 순 없는데 제가 원하는 하고 싶은 말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네? 저는 제가 뭔가 이제 정규앨범 1집도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긴 했는데 뭔가 좀제 얘기를 좀더 많이 하고 싶어서 그냥 2집을 한다면은 좀더 시간을 걸려서라도 좀 해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팔 아프지? 팔 아프다니까. 이틀째 대봐. 팔 아프다. 지금 제가 이틀째거든요. 팔이 좀 아픕니다. 근데 원래 백신 맞고 1차 접종 맞고 그러니까 주사를 맞고 하루는 샤워를 안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하고 명호 하루 샤워 안 했는데 그러고 오늘 씻었는데 웰스에도 약간 주스월드 라이트 저걸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느낌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저거 들어본 것 같은데 저 느낌 뭔지 모르겠네. 기억이 잘안 나요. 하이 토이리가 지금 슈퍼스타입니다. 토이리만한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해도 든댔음. 그 의사가
독살하려는 건 아닐까? 너가 떨어뜨린 사람들의 누군가가 아닐까? 부작용은 따로 없었습니다. 이거 바로 씻으면 안 되거든요, 원래? 주사 맞고 그 아물기 전까지는 특히 백신은 위험할 거예요, 아마. 감염되면. 안토일이 합방 안 할 겁니다. 왜 맨날 모자 마스크로 가리세요? 자신감이 없어서. 토익, 잠이 안 와. 토익. 토익. 666 베리 쉬운 거 아닌가요? 아, 퍼플보이 오랜만입니다. 제가 오빠 헤어 맡으면 헤어 맘대로 해도 되나요? 저를 이 라코모이칸처럼만 안 만들면은 가능합니다. 길게만. 길게만 해주면, 머리를. Your favorite track of Mikini Brown. My favorite track is Real Sad with Raccoon. That's real sad. Bonzo. 아니, 토익 너무 웃긴데? 토익 괜찮다, 근데. 토익이라고 불러야겠다. 원래 오이리가 끝이었는데, 토익 괜찮네. 토피치. 쓰리 갈래를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삼지창 머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삼지창 머리를 좋아하긴 했었는데. 토익 당신의 눈은 검은색입니다. 맞습니다. 어, 저분 오일이시네. 제가 머리 다른 색? 다른 색 하면은 일단 검정색 한번 해야죠. 그냥 좀 노멀하게 입다가. 사실 이 색 좋은데 또 빼고 싶은데 이게 머릿결만 많이 안 상하면 하고 싶은데 지금 하면 끊어져서. 전 이 색 좋아하거든요, 지금 하고 나서. 두 번째 한 건데 이 색을. 핑크색 앨범에서 우는 거는 반대되는 걸 표현하려고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페인트가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되게 밝은 배경에서 밝은 옷을 입고 정상적으로 깔끔하게 입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중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핑크색과 우는 모양이. 그래서 웅덩이가 됐고, 그건 약간 우울증 같은 거고 사실. 그래서 Very Loves Man Mood는 Day Love Man Mood도 되기 때문에 내가 뭐 좋던 안 좋던, 슬프건 아니면 죽고 싶건 아니면 신나건 간에 내 노래를 좋아해 줄 것이다, 내 분위기를, 내가 그때 처음 무드를 좋아해 줄 것이다 했는데 그거를 표현하는데 좋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밝은 옷을 입고 울고 있는 게. 근데 저는 실제로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밝은 옷을 입진 않지만 뭔가 좀 이중적인 사람이라, 이중성이 좀 있는 사람이라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노래는 밝은데 부르는 거나. 근데 제가 가사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 스스로 자체가 너무 부정적인 사람이라 우울한 사람이고. 근데 저는 근데 항상 느끼지만 우울하면서 신나는 게 제일 좋은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제 스스로는 그게 제일 울림을 준다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돌 노래들, 아이돌 분들의 노래를 들었을 때 슬프다고 느꼈던 거고, 항상. 아이돌 분들 노래를 들었을 때, 운 적도 있었고, 눈물, 그니까 막, 끄끄 운 적이 아니라, 흘린 적도 있었고.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EDM 듣다가, 이거 신나는 EDM인데도, 아, 이 사운드가 울부짖는 것 같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제 친구한테. 그래서 꽝꽝꽝 되는데 아 얘가 울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가끔. 스토익 하면 진짜 빵 좀 나오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죠. 더 열심히, 진짜 열심히 노력할게요. 염따영의 헤어스타일은 안 됩니다. 윙이하이 누나? 저 가사 신경을 쓰긴 하는데 뒤에 누구 없는 거 압니다.
하이 브로우, 윙이 하이. 이 옷은 제가 아는 형님 샵 가서 산 바람막이고, 외국 나이키 바람막이고, 이 옷은 모르겠어요. 뭐 팬시 클럽이라 적혀있는데, 무신사 테라스 가니까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온 거고. 저 트위터는 안 합니다. 에어컨 위에 뭔가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이거 벽 타이, 이거 그거, 흡음재.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 럭키 비비상. 내가 요즘에 이거 입는다고, 요즘에. 원래 저는 요즘에는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는데, 백신 맞고 좀 경계가 허물어졌어요. 쉬면서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는데. 토일이 굿즈 받으십시오. 토일이가 앞으로 더, 안녕하십니까, 형, 비건이 형. 토일이가 슈퍼스타가 될 거기 때문에 토일이를 받아놓는 게 좋다. 무신사의 레스팅 팬시클럽 크롬이쯤 나와요? 저도 몇개 봐야겠다. 좀 더. 크롬이 있으면 좀더 봐야지. 저도 번호 안 바뀌었어요. 저 아직 입대 안 했습니다. Hope to see you in LA. I wanna go. Far as I can. 비건. 오비건이다. 건강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잘해야죠. 근데 이제 토일이가 정말 큰 그게 될 겁니다. 맞아, 후드티도 있던 것 같은데. 라이브 몇분 정도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 토일이는 이미 갔다 온지꽤 됐어요. 토일이는, 뭐였지? 육군으로 그냥 갔다 온 걸로 알고 있고, 도비가 이제 공군으로 갔다 왔고, 쿠로미 인형. 크롬 인형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마멜이 저 친구죠, 이 친구. 마멜도 좋아요. 염타 금이빨 되기 vs 염타 형 엉덩이 손넣기. 좋아하는 형이니까. 엉덩이에 손 정도는 당연히 넣죠. 아, 귀만 주는 쓰기 싫네. 아, 여기. 그냥 만지고 싶어서 갑자기. 일본어 말해주세요. 일본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니면 약간, 제가, 나가토로 형 보면은 걔네가 갸루거든요? 갸루 막, 그 말투가 있더라고요. 막, 마지 막 이런 거 쓰고, 막, 뭐라 그러지? 갸루 말투가 있던데 초 어쩌저쩌 하고 약간 편집의 내편 오늘 있구나 오늘 지금 도비도 작업 중인데 아 좀만 더 힘냅시다 맛있는 거 시켜 먹고 토일이 군대 갔다 왔습니다. 오늘 진짜 쇼미 재밌었어요. 저는 쇼미를 오랜만에 정말 재밌게 본것 같습니다. Did you watch Tokyo Revengers? I didn't. I didn't watch. 웹보이가 춤추는 거 본적 있죠? 본적 있고, 찍어뒀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토일이 빡 가는 거 봤어요. 토일이 재밌던데 방송에서 보니까 토일 질문 많죠. 토일이는 가까운 애고 네, 토일이한테 오늘 전화해서 제가 넌잘 하고 있다 나는 내려가고 있고 그런 얘기하니까 토일이가 또아이 새끼 또 시작이네 하면서 이제 또 토론했습니다. 또
난 내려가고 있다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습니다. 파이어 덕분에 남자친구랑 사귀었어요. 진짜인가요? 토일이랑 전화를 하면 저는 항상 토일이한테 그러거든요. 나는 지고 있다. 그러니까 질 것도 없지만 토일이는 잘하고 있다 이러면서. 어우 씨, 삑사리가 아주 크게 났네. 제 목이 이렇습니다. 삑사리가 엄청 잘 나는 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삑사리가 너무 잘 나요. 토일이 많이 좋아했어요. 저는 안 좋아해주셔도 됩니다. 아예 좋아해주시면 좋지만. 자, 더 잘해야죠. 삑사리 너무 자주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삑사리 스브발 일본인 친구가 형 좋아요. 고맙습니다. 그 친구분도 술 마실 때 제 노래 들으면 좀 잘 넘어가나요? 제 노래 들으면서 술 마신 적이 없는 것 같네. 스페인 One Day Only with Yuka or with Toya. I will choose both. But now Yuka, because Toya is so busy man. 저 내용 따라서 힘든 동네 친구 6,000원 지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걸로 아주 큰 용기를 얻었을 거고. 오른쪽 귀가 너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노래 추천은 아이명의 너는 록을 듣지 않아. 아이명의 너는 록을 록을 듣지 않아. 이거를 추천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귀를 엄청 만져요. 근데 오늘따라 더 만지네. 샤워할 때 스브 노래 들으면 찝니다. 명호 샤워할 때 제 노래 듣던데. 근데 기리보이님의 노래는 술 먹을 때 술집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쿠쿠님 귀 뺨치시네요. 아, 쿠로미님 오랜만입니다. 진짜 제가 딱 쿠로미 옷을 입었는데 쿠로미 닉네임이신 분이 오셨네요. 드라이브 할 때 야야야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뭔가 좀 몽환적인 느낌? 술 먹고 집 갈 때 살짝 슬플지도? 동성로 가면 제 노래가 자주 들리나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뭔가 좋은 그거네. 얘 옷이 너무 좋아요, 이거. 얘 너무 귀엽고. 야, 야야야. 야, Do you have any favorite perfume? I don't know, maybe. Louis Vuitton, Kenzo, perfume. 아 동. 프로미오 좀 두께가 좀 있어요. 근데 좀 괜찮은 느낌? 제가 DM 오면 일일이 다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보냈는데 총으로 답한 분도 있고. 사실 타이밍인 것 같아요. 제가 쉬고 있을 때 DM을 가끔 읽는 편이라. 배가 너무 고픕니다. 이건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뭐라도. 전 대학교를 안 나왔습니다. 사실 이미 뭐 들어볼까. 아 이거 좋지.
녹차 아이스크림. 녹차 아이스크림 좋아하죠. 며칠 전에 명호랑 같이 먹었는데 애들이랑 베라 기프티콘 있거든요. 그걸 샀어요. 제가 하프갤런으로 녹차를 명호가 했는데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팬분들 실제로 만나본 적 있어요? 네, 길 가다 본 적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주 가는 나이키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항상 가면은 되게 잘 맞이해 주세요. 그리고 연희동에 이제 CU가 몇 개 있는데 하나를 갔었는데 거기 분이 알고 보니까 팬분이 DM이 왔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그런 적도 있고. 근데 지나가다 알아보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뭔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기도 하고 제가 많이 그리고 다 싸매고 다녀가지고. 연희동 알바실. 연희동 알바실. 아 당연하죠. 길 가다 만나면 아는 척 하셔도 당연히 되죠. 근데 이제 저를 알아보실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제가 하도 싸매고 다니고 일단 거의 집 밖을 안 나가서 진짜 아프르게 하면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머리가 크니까 만약 멀리서 봤는데 싸매고 머리가 커 뭔가 좀 추파춥스 같아 그럼 이제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스키니 브라운인가? 대가리가 큰데? 이 노래는 요르시카의 구름과 유령. 제가 쉴 때 많이 들었었어요. 이거 옛날에 아주 잔잔하게 블루투스 해놓고 핸드폰이나 지금 보이는 것보다 더 싸면 아니요 이 정도가 끝이긴 한데 뭔가 좀 더 뭐라 그러지? 후드를 입을 땐 후드까지 뒤집어 쓰고 다닐 때가 많아서 사실 제아하이 일본 사람 나보다 일본 노래를 많이 아시는 스님. 제 일본 노래를 좋아하니까 제가 학창시절 별명이 추파춥스였고 원체 운동을 해도 잘 뭔가 안 붙어서 근육이 운동을 뭐 요즘 하진 않지만 그래서 추파춥스라고 많이 불렸습니다. 이제 추파춥스를 말하면 저였죠. 아, 이 쿠로미 닉네임을 하신 분이랑 이 쿠로미 이게 딱 있으니까 뭔가 묘한. 근데 아이묭을 제가 요즘 들으면서 인터뷰를 보면서 뭔가 되게 좋은 뭔가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되게 진짜 자기 것을 사랑하고 자기 음악에 대한 그 열정이 엄청 높은 사람. 그러니까 버스킹부터 막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근데 아이묭도 버스킹 영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또 픽사에는 길거리에서 이제 막 이거 기타 치면서 가사가 근데 충격적이에요. 너가 죽었으면 좋겠어 막 이러면서 죽어 뭐 널 따라다니고 싶어 막 이런 거였는데 아이묭 씨가 말했던 것 같은데 그거 보면서 일본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되게 버스킹 하면서 아니면 알바하면서 아이돌 준비하거나 그런 경우. 그래서 되게 좋은 스텝업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계단. Do you like Paris? Hell yeah. I love Paris. 이거 들어야겠다. 갱갱패 2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주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도 기타 치면서 죽어 널 따라다닐 거야 하면 이렇게 죽으니까 그럼 당연히 기억나지 않을까요? 약간 기억날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보면서 되게 좋은 가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가사를 지금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진짜 좋았습니다. 가사가 충격적이라고 하진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충격을 주면서 좀 그냥 얀데레 같은 노래였습니다. 헤어졌는데 너무 힘들어요. 위로곡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노래입니다. 너의 이름은 보세요.
What is your favorite song now? My favorite song is 아이명 song. 아이명's, I don't know the name, maybe the, it's something about rock. What 어떤 거지? 음악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선물은, 잘될 거다, 잘하고 있다와, 그리고 너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말? 그 적재적소에 맞는 말? 디에 형님 안녕하세요. 아이명 vs 요르시카. 근데 이거는 요르시카죠 사실. 근데 제 생각엔 아이명 원래 요즘 J-Rock 밴드들이 얼굴을 가리고 나오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인터넷에서 이름이 거의 없는 J-Rock 밴드들 그냥 현지에서 짧게 공연하고 다니는 분들 유튜브를 보면은 라이브나 가끔 보면은 뭔가 좀 얼굴을 그렇게 내비치지 않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막. 근데 아이명은 그런 결과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본 사람들이랑. 주호민이다. 주호민 씨다. 그래서 아이명 씨가 뭔가 좀 외모도 뭔가 특출나시고 뭔가 인기에 되게 그 음악도 자기 있게 너무 확실하고 잘하고 심지어 실력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아섭이 좋죠. 뉴에이지 옛날에 많이 들었죠. 어렸을 때 진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안녕하세요. 사실 요아소비나 이렇게 뭔가 그런 J-Rock 밴드들을 제가 친구들한테 많이 좀 들려준 편인데 애들한테 애들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좀 결이 맞나 봐요 그쪽이랑. 오, 저 첫털 있어요 여기. 세카이노 오아리도 들어는 봤죠. 왜 원피스 따봉? 따봉이죠. 이거나 오랜만에 들을까? 한없이 소심해지는 우울하면 잠수 타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도움 될까요? 그냥 어차피 그 뭐라 그러지? 그 읽게 될것 같거든요. 내가 미리 보기라도 뜨면 핸드폰 하고 있을 거잖아요. 아니면 뭐 핸드폰을 볼 거니까 미리 보기를 당기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볼수 있는 정도의 말들을 좀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좀 힘이 되는 말들을 보내놓는다는 느낌? 간결하게. 진심만. 저는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대 아니고. 토일이 얼굴을, 브라운 거 아니래. TV에서 봤잖아요. 토일이가 확실히 생긴 사람들은 그냥 카메라를 들이대도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바퀴벌레 진짜 못 잡고 저는 무조건 뛰어나갑니다 진짜. 너무 싫어요 진짜 바퀴벌레 너무너무 싫어. 토이리는 호남상 저거 진짜 맞는 말이고 그리고 뭔가 좀 네, 같이 있는 친구들 다 잘생겼어요. 저는 사실 뭔가 옛날에 만났더니까 그 오고 가며 봤던 사람들 친구의 친구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나중에 친해졌을 때 첫인상을 물어보면은 다들 첫인상이 되게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뭔가 이렇게 친해진 사람들을 보면은 물어보면 제가 첫인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안 하고 딱 가만히 있으면 빅보이님 안녕하세요. 근데 이제 애들은 첫인상이 좋다. 그게 볼매상이라고 해요. 볼매상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얘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이런 사람인 걸 알게 되고 좀
첫인상에서 생각한 게 좀 많이 바뀌었다 뭐 이런 첫인상에 생각한 게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좀 내성적이기도 하고. You know Morocco? Morocco, the country? 잘생긴 건 오래 못 가면은 토일이 오래 못 갑니까? 혹시? 저 글쎄 남성 팬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볼맨가? 제 인프제입니다. 인프제들이 꽤 많죠 주변에. 명호나 진영이나 나방 짤 재밌죠 그거. 저는 좀 뭔가 오래 두고 이렇게 좀 사람을 봐야 되는 제가 그런 사람인가 봐요. 모기는 잘 잡습니다. 상처받는 말들 훌훌 털어버리는 방법. 그냥 뭐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신경 안 쓴다고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냥 그러려면 그 신경을 쓴다고 하는 신경을 안 쓸 거야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니까 굳이 말은 많이 안 하는 게 낫죠. 고양이 곧 이제 자러 가야 되지 않을까. 조금 쉬다가 인프제 별로 없다는데 주변에 왜 이렇게 인프제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MBTI 왠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명호 인프제고 막 그러니까 아직도 밖에 천둥 칩니까? 오늘 쇼미 봤습니다. 요새는 악몽은 안 꿔요. 근데 이제 좀 주변 사람들이 나오는 꿈들을 자주 꾸는데 지나쳤던 사람들이나 좀 뭐라지 이게 너무 뭔가 순탄히 흘러가는 좋은 느낌의 꿈인 것 같아서 불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Tell high. 아 손 흔들기가 왜 안 돼? 에헤이. 남친이 전 여친을 잊지 못하는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뭐 말할 거 없죠. 빨리 정을 더 붙이기 전에 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거는 진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뭐지? 이거 드릴까? 손절 쳐야죠. 연애 참견 이런 것도 나가보고 싶네요. 뭔가 제가 많이 알진 않지만 이성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보는 느낌으로다가 뭐 물론 그분들도 이성적이지만 그거는 그 전 여친을 생각을 한다? 마음에 남아있는 것 같다? 그거는 리스펙이 없는 겁니다. 존중이 없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다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최애는 파이어로 하겠습니다. 원래 파이어였으니까. 하트 시그널이요? 제가요? 그 쟁쟁한 사람들 앞에서? 이 초라한 사람이? 안 자고 그냥 약간 서로 얘기하는 타임. 하고 있는 일이 맞는지 모르겠어도 버티고 하다 보면 괜찮으시는 거겠죠? 버티고 하다가 알게 되는 시점이 잠깐 올 때 그때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더 할지 말지. 운전할 때 형 노래 맨날 들어요. 진짜 고맙습니다. 운전할 때 듣는 다음 뭔가 분위기 좋을 것 같아요.
나방 종종 와야죠. 쉬는 타이밍이니까. 요새 듣는 애니송. 요새 듣는 애니송? 요새 애니송을 잘 듣는 것 같진 않고. 애니송은 요루시카 노래들을 제일 많이 듣고. 스윗 스윗 너무 좋아. 오, 스윗 스윗 오랜만이다. 라멘집에서 이 노래 나오죠. 맞아요. 전 일본 노래를 거의 주로 들어요. 일본 J-Rock 밴드들 노래를. 가사 일본어 섞어본 적 없는데 섞어보려고 노력한 적은 있어요. 내가 한 단어 정도? 근데 뭔가 좀, 아이, 뭔가 좀 발음도 애매하고 해서 그냥 뺐습니다. 주토마요 최고죠. 제가 옷, 요루시카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주토마요입니다. 아니요, 머리색 똑같아요. 이제 바꾸려고요. 바꾸면 제가 또 그때도 한번 인증해야죠. 바꾸고. 그, 가서. 그, 라이브에서. 마스크 왜 안 벗어요? 못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얼굴 없는 가수. 가수인지 모르지, 얼굴 없는 가수 느낌. 영어 공부 안 합니다. 와, 번역가도 하셨어요? 오. 모자는 머리 자르면 벗습니다. 근데 이제 마스크는 요즘 기차에서도 못 벗죠, 요즘에. 아, 이 생각이 딱 났는데, 아까 컴백 캐시월스 일본어 생각났었는데. 가수 없는 얼굴.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음악인 요루시카. 요루시카입니다. 팔은 좀 욱신욱신해요. 명호도 똑같을 텐데, 토이리도 약간 그래야 하는 것 같고, 토이리가 오늘 맞았는데, 욱신띠. 근데 2차 맞으면은 진짜 샹크스 짤처럼 이렇게 될 느낌? 제이키님 안녕하세요. 힙합계 김범수.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미녀는 괴로워에 나오는 그 초반에 이제 밑에서 노래 부르잖아요. 그런 느낌. 슬렌더맨. That's right. Skinny Slenderman. 검은색 마스크 제가 도비집에 있는데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What gets you inspired for new music from now on, like past my life. 내가 민뚜. 제 눈꼬리가 좀 처져 있죠. 원래 옛날에는 좀 더 부리부리 했던 것 같은데. 인프제입니다. 또 다른 노래 뭐 나오지? 뭔가 내가 원하는 노래가 이거나 들어야겠다. 어? 뭐야 이거? 요즘 애니 보고 싶은데 뭘 볼지 잘 엄두가 안 납니다. 와인이 형이 추천해줬는데, 키드와인이 형이 여친 빌려드리겠습니다인가? 그거 리뷰 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남주의 성격이 아니에요. 그냥 뭔가 좀 너무 남주가 답답해. 아니 그러니까 답답한 거는 원래 있는 건데 애니에서 남주가 너무 이상해요. 좀. 그래서 여친 빌려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뭔가 좀 아쉬워서 못 보겠다는 느낌? 그래서 좀 더 좋은 애니가 나오면은 그 분기 애니를 볼까 하고. 제가 시구르자부정 유튜브 진짜 많이 봐요. 시구르자부정 치거나 제 알고리즘에 강아지가 너무 많거든요. 그 쇼트하고 보면은 시구르자부정이 절반입니다. 진짜 시구르자부정 그 진돗개나 풍산개 이런 애들 새끼 있잖아요. 완전 새끼들. 제가 이번에도 또 그
랜덤에서 본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는 그 계정을 제가 팔로우를 했는데 그 강아지 진짜 귀여워요. 진짜 귀여워요. 거짓말이 아니고 너무너무 귀여워요. 진짜 강아지가. 에이몬 올 커버해주세요. 제가 이 정도의 가창이 되면은 진짜 했을 텐데. 전면 카메라 인식했어. 시골의 자부종이 진짜 최고죠. 시골의 자부종 최고인데 그거 넘어가고 이제 다른 거 골든 리트리버 새끼나 막 이런 거 봤을 때 뭐 리트리버나 진짜 찐 웃음이 지어지더라고요. 전 리트리버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인스타 랜덤에 있는 강아지 영상 중에 한국 계정보다 외국 계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좋아요를 잘 안 하는데 캡처를 많이 해요. 이 노래 에이머의 카타오모이. 아이 저는 제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달 귀엽죠. 절절한 이별 노래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리트리버가 저 밀었는데 밀림. 리트리버가 저희보다 힘 셀걸요 아마. 제 운동 안 하면. 근데 이제 조절하죠 걔네들은. 오늘 플레이리스트는 가수가 요르시카랑 아이묭 그리고 뭐 에이머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카타오모이 같은 짝사랑 해보셨어요? 글쎄요, 그런 짝사랑을 해봤나? 모르겠네. 골스브리브. 제가 애교살만 딱 쩝니다. 애교살만 쩌는 사람입니다. T-Express 탈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제 마지막 노래 듣기 전에 제 티 좀 자랑하겠습니다. 쿠로미. 제가 뭐 광고하는 거 아닌데 쿠로미가 너무 귀여워서 자꾸 자랑하고 싶어요. 에메 에이머라고 항상 불렀는데. 마지막으로 뭘 들어볼까? 아이묭 다시 너는 록을 듣잖아.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거니까 저 아이묭하고 작업하고 싶습니다. 아 내 좋아하는 노래와 쿠로미 티자라. 엔딩곡으로 딱이네요. 아이묭의 너는 록을 듣지 않아. I don't know the lyrics. Cause it's Japanese. 오징어 게임 안 봤습니다. 근데 이미 현실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아, 이제 손 딱딱 많이 하죠. 하이 창호 하이. 감사합니다. 저 귀가 거의 뼈가 없을 정도로 유연해요. 저는 하도 만져서. 친구들한테 추천 많이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Do you want a song recommendation? This song.
귀 움직이진 못해요. 귀까지요? 이 분위기 진짜 좋죠. 아, 이거 이 노래 최고입니다. 이거 틀어놓고 좀 쉬어야겠다. 좀 이따. I love your song, Tsunami. Tsunami is a very old song. That's great. 요즘 밖에 가끔 드라이브 합니다, 명호랑. 쇼핑 가거나. 좀 쇼핑을 좀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티타늄 한번 듣고 자겠습니다, 형님. 오, 좋은 생각. 싱얼롱 같은 거 딱 들으면 잠 잘 올 듯? 플레이보이온 시무이온. 오케이.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이제 곧 가려고 합니다. 길 가다 슈퍼칩스 보면은, 예. 스키니칩. 어머니 감사합니다. 슈퍼칩스 같은 사람을 보면 인사를 해주세요. 걸어주세요. 안 척해주세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는 백신의 여파로 인해서 좀, 쉬면서 좀 해보겠습니다. 좀. 지금 한 1시간 16분 됐다. 빨빨빨빨. 이, 옛날 럭키 때 힘들 때 입은 옷과 크롬이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빨빨빨빨.